가정 방목을 지상에는 아홉 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전등이 켜질 무렵을 운수가 다른 아홉 켤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19문 반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6문 3의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 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요 내 신발은 19문 반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의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19문 반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1964년 박목월 시인이 쓴 시입니다. 박목월 시인은 우리가 보통 청록파라고 하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화간이라는 시 남동생을 잃고 난 쓴 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참 많이 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기 가정이란 시인데 너무나 가난한 한 가정 그래서 시인으로 살기에 아홉 명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길러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 자녀들을 길러내는 부모님의 모습 그 가정의 모습을 아프지만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할 찬송가는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가정은 눈물과 땀을 함께 나누며 정과 한을 공감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소의 그러나 최고의 사회이고 사랑과 용서와 이해를 주님을 공유하며 주인으로 모시는 한 가족 함께 드리는 기쁨과 찬송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공동체는 사실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고 아이를 기르고 낳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곳이 가정인 거죠. 작사하신 전영태 목사님은 소설가로 유명합니다. 하숙은 우리 고등학교 교재에도 나오죠. 가난한 부부의 눈밭에서 얼어 죽어서 살펴보니 그 안에는 어린아이가 살아있더란 것입니다. 자기의 체온으로 아이를 살린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의 가정이란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시는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평하면서 소박한 그런 가정을 노래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부자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작곡자 구두회 장로님은 1921년생으로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로서 이 작사와 작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가정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주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길, 이제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길, 혹시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찬송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